자, 여러분, 이제 216페이지 지하층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지하층은 본 시험에서 출제가 되니까 시험에 나올 것들을 총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1번부터 보겠는데요. 지하층이 뭐냐? 정의는 중요하죠.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의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3, 꼭 암기. 그 다음에 이런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산정 시 제하고 또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는 제외되죠. 지하층 바닥 면적은. 그러나 그냥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연면적이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니까 연면적 산정할 때는 포함된다. 그러나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제외된다. 이거. 용적률 산정은 용적률 이꼴 해서 대지 면적이 분모, 분자의 연면이 나오죠. 곱하기 100%. 그때 용적률 산정 시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 내 지하층 면적, 지상 부속용 주차 면적, 피난 안전구역 면적, 태평화 면적은 제외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 지하층은 건축을 하는 건축주에게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시켜 놓고 있지 않고 자유로사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 건축물이 뭐 15층이든 20층이든 불문하고 지하층 설치는 자유다. 의무상 없다. 꼭 아시고. 만약 설치는 자유지만 설치를 하게 된다. 안전성 확보를 해서 이 지하층 구조와 설비는 국토교통부를 정하고 있는 그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6번 봐두시고요. 지하층이라고 하는 그 뜻, 기준 1번에 있었죠. 그런 지하층 기준은 건축물 용도에 관해 획일적으로 똑같이 1번 같이 생기면 무조건 지하층을 인정한다는 것. 자, 217페이지. 축조 신고 대상 공장 나와 있죠. 박스 안에 있는 옹벽부터 쭉 지하 대피 이런 것들이 다 공작물인데, 이러한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허가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허가제는 없습니다. 건축법에. 신고제하고 자유롭게 하는 허용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담장 옹벽 축조할 때는 그냥 자유롭게 하지만 그 높이가 2m를 넘는다, 초과한다, 넘는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때는 안전성 확보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이걸 두번 출제한 바 있기 때문에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의 규모를 암기를 좀 하셔야 되죠.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그래 암기할 때 이용 단위가 사광 장기첩을 했습니다. 장기첨을 해서 오 태양이시여 탄성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광 장기첩을 했던 이 이용담이가 말이죠. 옆에 있는 도박꾼한테 팝니다. 육굴 철에게. 팔고. 그리고 땅속으로 들어가니 지하 대피로 들어갑니다. 바닥 30층. 그래서 이 숙을 좀 암기할 때게 옹벽과 담장은 2m를 넘을 때 축조신고한다. 강고탑, 강고판, 장식탑, 기둥탑, 첨탑은 4m를 넘을 때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소비는 5m를 넘을 때 굴뚝, 철탑은 6m를 넘을 때 고가 수준은 8m를 넘을 때 지하 대피는 바닥 면적 35m를 넘을 때 축조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바닥 30지 옆에다가 팔리아주 의무가 있죠. 이것만 이해 안 오는데 8m 이하인 주차장으로서 예배가 없는 거 없을 뭐 이것도 축조신고 대상이다.
그 정도 보시고요. 밑에 그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체크 1부터 체크 4까지 해서 승강기 설치. 거기서 하나만 체크합시다. 체크 3. 두 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장하였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도 설치해야 된다. 그것도 체크. 일정한 간격도 설치해야 된다. 인접해서 설치해야 된다. 그럼 틀린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 218페이지 제 3절. 건축 허가 파트로 가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234페이지까지 건축물의 건축 사용 절차로서 쭉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우리가 이 대지를 준비해 가지고 건축을 건축하려 한다. 그랬을 때 이 건축물의 건축에서부터 사용하기까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자, 먼저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우리 일반 국민들, 우리 일반 사인들은 건축을 할 때 허가 대상은 허가시에서 허가 받아야 되고요. 경매한 것은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거 아니야. 별도로 허가 안 받아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렇고, 근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요, 자기들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때 이걸 공용건축이라고 하는데, 공용건축물을 건축하려 할 때는 우리와 같이 허가받는 게 아니고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관할 허가권자하고 건축협의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공용건축물은 특례를 인정합니다. 특별하게. 자, 우리 국민들은 허가 돼서 허가 받고 신고돼서 신고해야 돼요. 이때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있고요. 그리고 저 서울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허가권자 7명 있습니다. 도의사 아니고요. 그리고 이 신고 수리권자는 특강, 여기에요.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신고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가 신고 수리권자죠. 이네들한테 건축가 신청해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 건축가를 받았다. 또 신고, 대상에서 신고해서 신고 수리했다. 그래서 그 건축 신고 끝났다. 그러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겠죠. 공사 착수를 하는데 이때는 공사 착수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걸 착공신고라고 그래요. 착공. 알죠? 착공신고하는데 이 건축가 받았다면 2년에 들어가야 되고요. 공장은 3년에 들어가야 되죠. 공장 빼고는 다 2년이죠.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건축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신고해가지고 공사 들어가는 기간은 1년 주죠. 1년에 안 들어가면 신고율은 없어집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신청을 하면 되죠. 공사 착수가 연장을 해달라고. 그때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하죠. 그래, 착공 신고하고
공사 들어가서 완료됐다. 완료됐다. 그러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 신청하면 7이면 검사하고 합격했다. 그러면 사용하도록 사용승인서를 내주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주면 사용할 수 있죠.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러는데 국가하고 지자체는 특례가 인정돼 가지고 건축 협의하면 허가 신고 받은 거 가지고서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어요. 공사에 착수할 때는 우리 국민과 똑같이 착공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례가 인정되고요.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우리 국민같이 사용승인 신청하지 않아요. 공사료 통보만 하면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 받은 걸 간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한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한장 넘어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어디에 있냐.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로서 226페이지 있습니다. 226페이지 제5절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그거니까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서 꼭 읽어두시기 바래요.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자 218페이지 보면 이 건축 허가 대상, 건축 신고 대상, 건축 협의 대상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들 건축 허가 대상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하기 앞서서 이렇게 미리 대주 준비해가지고 법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물 건축이 허용되는지, 허가 밖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걸 미리 알아보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죠. 건축을 신청을 미리 알아본다. 그래서 미리 결정을 받는다. 이걸 사전 결정이라고 그러죠. 사전 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이때 사전 결정 신청은 허가 대상만 인정하지, 신고 협의 대상 아니다. 이것도 알아주세요. 그래, 이제, 사전 결정 신청은 임의적입니다.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사전 결정 신청하지 않고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든 불허받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이 사전 결정 신청은 신중을 기하고자 할때 주로 하면 돼요. 이 사전 결정 신청은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됩니다. 자, 218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볼까요? 허가 대상의 것만 사전 결정을 허가권자한테 신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여기 7명 있었죠. 도의사는 절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아니고요. 그 허가권자는 이렇게 넘어가면 221페이지 있죠. 221페이지 있으니까 허가권자 알아두시고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2번 신청할 때는 건축의 심의, 교통 영향평가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3번, 이 사전 결정 신청을 받았던 허가권자는 이 대지 면적이지 건축 면적 하면 틀리겠어요. 대지 면적이 환경 영향 평가법들은 대규모 환경 영향 평가법들은 환경 영향 평가 사업 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면 환경부 장관, 지방 환경관사가 미리 꼭 협의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아닙니다. 환경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전 결정 신청을 받았다면 여기다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다라는 입지, 용도, 규모 이런 것도 결정해서 오늘 결정했다면 7일 내에 알려줘야 됩니다. 가로 2번, 이 사전 결정 신청을 할 때게요, 필요하면 여러 가지 네 가지 건을 의제밖에 서류를 내면 돼요. 산지 그래서 내면은 관계 행정경찰청과 허가권자가 협의해서 처리해 줍니다. 협의청에 들어가면 15일이면 답의 협의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때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이 사전 결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네 가지 법에 따른 것을 받은 거 관제한다 그랬죠. 뭘 받은 거 관제하느냐?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국산 농안.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 받은 거 본다. 산지갑상 산지인용 허가 뭐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이런 것들 신고. 이때 산지는
도시역에 있는 보전산지일 때는 이 의제 처리를 해주지만 비도시역에 있는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사전결정 통지로 의제해주지는 않는다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농지법상 농지화 등 하청사 하청조명화 등 이걸 국산농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받은 걸로 의제해줍니다. 그리고 2번, 이렇게 사전결정 신청해서 사전결정 통지받았다면 사전결정 통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갈 수 있다라고 통지를 해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전결정 통지가 있게 되면 그날부터 늦어도 건축허가 신청은 2년 해야 돼요. 만약 2년에 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자동 실효돼서 건축허가 받아갈 수 있다는 보장 사라지죠. 그리고 이 사전결정 신청을 받았던 허가권자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 민원을 처리해 주기 위한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10일 내에 협의회를 개최가지고 협의회를 주면 사전결정 통지해주고 통지가 있게 되면 국산농가를 받은 거 의제 처리한다는 것. 그거 봐도 10일이란 말꼭 알아주시고요. 건축의 심의 효과도 2년에 건축을 신청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심의 효력도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약 건축허를 신청하게 된다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 가지고 서류를 내야 건축허를 받아갈 수 있는데,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허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갈 수 있는 경우가 5개가 있죠, 6개가 있죠. 그 중에 1번하고 2번하고 4번 정도는 좀 알아주셔야 돼요. 1번, 나무 대지인데 아직 소유권 넘겨받지 않았습니다. 그래 사들여가지고 그따 건축물 건축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 처리하고 매매 대금 중 계약금을 10% 주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와요. 그리고 다음에 허가받고 나서 잔금 주겠다. 그때 소유권 넘겨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용권을 확보해,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확보해서 건축할 시 허가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이게 분양 목적의 공동택이다. 분양 목적의 공동택일 때는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건축을 신청해야 되지, 사용권을 100% 얻었다 해서 절대 허가되는 거 아니다. 왜? 그 주택을 분양받은 데 보호하기 위해서 꼭 알아주시고, 그게 중요하거든. 밑에 별표 써놨죠? 이때 별표 써놨으니까 별표가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기존건축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기존건축물이라고 가정하는데, 이게 기존건축물이 있었는데 구분소유자가 10명 있었고 대지단 지분이 10분의 1씩 공유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 이런 경우인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노화돼가지고 해체해서 여기다 개축을 나온다, 더 크게 신축을 나온다, 일부하고 더 건축물이 늘려서 증축을 나온다,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여기에 대지 소유자 10명이 다 찬성하면 100% 대지 소유권 확보했다 보지만 10명 중 2명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법에서는 2명이 반대했다 해도 찬성한 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대지 면적 대비 80% 이상이면 건축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허가 받아갔다 그러면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자의 대지는 매도 청구해서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내용이 그 박스 속에 2번에서 밑에 매도 청구로, 저 밑에 매도 청구 있죠? 매도 청구로 연결해 놓으세요. 이때 매도 청구는 시가대로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시가. 그리고 매도 청구는 법원에 따는데 법원에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이 정도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건축허를 신청하려는데 이게 국가 땅, 지자체 땅, 국공지가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이 땅이 A 건데 일부 포함돼서 여기까지 해서 건축 면적 잡기 위한 그 건폐율 측정할 때 대지 면적 여기까지 포함했단 말입니다. 이때 건축허를 신청할 때까지는 국가 지자체한테 아직 소유권 넘겨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건축허 신청할 당시에 그 넘겨받기로 이미 합의가 됐다 이걸 확인하게 되면 그때는 아직 대지 소유권 전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건축허를 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4번인데, 건축이라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이 뭐 국가, 국유지 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국유지, 공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지 매각하거나 양해할 것을 확인했다면 건축가 신청할 때 대지소권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건축가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박스 속에 있는 것이 신고 대상
건축물로 건축화 됐습니다. 그래, 박스 안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가 신고 대상입니다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신고 필증이 나오겠죠.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거 함유해서 별도로 허가 받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을 보면은 자, 그 중에 쭉 내려가셔서 3번 연면적 200제곱미만 아니고 3층만 건축 대수는 대수원 신고하면 된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원으로서 수선이 대수원됐다 그러면 대수원 신고합니다. 건축물로 규모가 큰 것이. 그 다음에 5번이 좀 눈여겨볼 대목이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물의 신축도 신고돼요. 초과하면 허가. 높이 3m 이내까지 늘리는 증축은 증축신고 초과하면 허가. 그 다음에 8번 공업적이라든가 비도시형 내 지구단위 격격 산업단지에서 52공장을 신축한다. 52공장, 25공장, 52공장 그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인 공장을 신축하더라도 신고. 그 다음에 9번은 참고로 보시고 밑에 별표 꼭 봐두십시오.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허가권자 다시 한번 보시고 도의사는 허가권자 아니라 시장군수가 허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미리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는 그래서 도의사는 사전승인권자가 되죠. 허가권이 아니다 이거. 허가권자는 아까 7명 있다. 이때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는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받을 게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가서 허가받을 게 있는데 이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을 대상을 잘 봐두시고요.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중축으로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증축은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아야겠죠. 다만, 이런 거 대형이라도 공장 창고는 제외돼서 구청장한테 허가받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구청장한테 허가받죠.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 8도 되어 있는 시, 군에서는 시장수 허가권인데, 허가 신청받았던 시장수는 상급자인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할 게 있어요, 미리.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이었는데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은 이제 금방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권을 행사했던 건 있죠.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증축 이런 것들은 도의사한테 승인받는다. 다만 창고 공장은 사전 승인 대상 아니다. 그리고 이 도의사가 시군에 있는 땅에다가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했다면 일학서라고 숙박서는 규모감시 다 사전승인 대상.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호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했다면 3층 이상 연면적 합계 1층 정도 대상인 일학설, 숙박설, 공동태, 일반업종, 일반음부실이 사전승인 대상이다. 봐두시고 나머지 통과하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222페이지 그 가운데 안전 영향평가 대상 나와 있죠. 이 건축과 신청이 들어가면 허가권자에서는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 안전 영향평가 대상일 때는 전문기관에게 안전 영향평가를 의뢰해서 실시합니다. 이때 안전 영향평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하고요. 1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안전 영향평가 대상이 되죠. 그 정도 보시고요. 223페이지 4번 건축허가 거부 이건 봐두셔야 되겠네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허가권자께서는 허가를 거부해도 됩니다. 딱 두 가지 것만 허가 거부할 수 있고 나머지는 허가권 구비하면 허가권자도 법에 구속당해서 건축허가라는 행정의를 행사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 두 가지는 설령 건축허가 요건을 구비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는 건축인의 심을 쳐서 건축화를 거부해서 처리해도 돼요. 어떤 거냐? 위락설하고 숙박설을 이런 것들의 용도, 형태, 규모가 주관경,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정말 부족하다 인정되면 건축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축인의 심을 쳐서. 그 다음에 방제주구라든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주구 내에서 지하층 일부를 주거용으로 설치해 거식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경우 그게 정말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부족하다 그럴 때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5번 건축허가 제한과 착공제한인데 그 내용이 한 장 넘어서면 가로 4번까지 한 묶음이죠.
가로 1번에 동그란 1, 2, 3번, 가로 2번, 가로 3번, 4번까지가 한 문금이니까 그것까지 잘 좀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건축 허가권자들의 권한을 제안해서, 야, 너네들 당분간 건축허가권 행사하지 말라. 허가받아갔던 건축물에 착공신고 들으면 착공신고 수리하지 말라라고 착공도 제안할 수 있고 건축허가도 제안할 수 있는데,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가 제안할 수 있어요. 이때 국토교통부장은 허가권자야. 다섯 명이, 일곱 명이 다 자기 하급자니까 허가권자 거 다 제안할 수 있죠. 근데 특별시장은 자기 밑에 구청장 거, 광역시장도 자기 밑에 구청장, 군수 거, 도의사는 시장수 것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토교통부장이 제안할 때는 국토관리사는 필요한 직권으로 제안할 수 있고, 다른 부서의 장관을 주무장관하는데 주무장관이 제안 요청하면 요청받아서 제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 제안하게 되는, 제안하게 되는 내용, 그 위치, 용도, 건축 용도, 기간, 이런 것들 상세 정해서 국토교통부장은 허가권자에 통보해 줍니다. 통보했던 허가권자가 제안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제안했다면 즉시 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받았던 국장은 지나치다 운영에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죠. 이 국토교통부장 시도사가 건축화를 제안하고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안할 때는 마지막 줄이 223페이지 주민 의견 꼭 청취하고 건축에 심의 거쳐야 된다는 것. 핵심 가로 3번이죠. 넘어가서 보면 가로 3번 건축 허가 제한 기간, 착공 제한 기간, 이렇게 허가권 행사하지 말라, 착공 신고 수리하지 말라라고 제한할 때 제한 기간은 원칙은 2년 이내로 하되 이래 하나여 1년에 보면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한 수치니까 꼭 알아주실 거. 그 다음에 6번 건축 허가, 아까 했죠, 허가 받아갔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공사에 들어야 되고 공장 3년에 들어야 되죠.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연장 받을 수 있죠. 이 기간 내에 들어가면 취소해버리라고 그랬죠. 또 착공 신고도 하기 전에 이 건축물의 대지의 소유권이 경매 공매로 상실됐다. 그러면은 상실된 앞도 6개월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그때도 취소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때도 취소시켜야 된다는 것 알아시고, 취소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225페이지. 그래, 건축공사를 하겠나라고 착공신고를 했던 건축주들, 바로 이 착공신고하고 나서 공사에 들어갔는데 공사를 장기간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건축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때는 현장 역망이 된다고 그랬죠? 엉망이 되니까 안전 조치를 해야 될 거, 미관 개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건축적인 그런 의무가 있어요. 건축법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착공신고서를 들고 온 건축주 중 연면적 천정부터 이상인 그런 건축공사를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미리 건축공사 1%를 안전 예치금으로 예치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봐두시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226페이지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 가운데 건축으로 범죄 예방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장 범죄를 예방하고 건축으로 그리고 건축설비 대지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국토교통부장이 범죄 예방에 관한 내용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면 그 기준에 맞게 건축을 해야 할 대상이 있죠. 그 내용은 1번부터 8번까지인데 이게 최근에 또 개정되기도 했으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리고 일용품 판매, 소매점,
다중생활설, 동물의 숨을 뺀 문화미 집필설, 연구소 도서관 뺀 교육연구시설, 노이자 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에 정하여 고시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전형에 적용해서 건축을 하도록 기재받는다. 나머지는 뭐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228페이지 가설건축 나오는데 가설건축물 중 1번하고 2번을 좀 비교해 두십시오. 이 가설건축물 가짜 무슨 가짜입니까? 임시가죠. 설치. 임시로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설건축물인데 이 가설건축물은 전치기한이 있죠. 전치기한인데 바로 이것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게 있고요. 건축허가 그냥 축초신고만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디에다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제가 쓰인 허가 받느냐? 도시군객시설지, 도시군객시설지. 또 그 예정됐다 이 가설 건축할 때는 허가 받는다고 하시고 허가 요건은 3층 이하일 것. 전치기한은 3년 이하일 때 다만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철근 공터 아닐 것. 그 다음에 간선 공업설비 새로 설치하지 말 것. 분양 목적 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의 축소신고 대상. 대표로 전시랑 견본지대 있죠. 자, 이 축조신고 대상도 전체가 3년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큰 3번. 이 전치기한을 연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때 가설 건축물 건축가 내렸던 또 축조신고 수리했던 이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사, 특별자도사, 시장에서 구청장은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관리대장에 의거하여 전치기한이 만료되면 미리 알려줘요.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 전치가 만료돼 가니까 연장하려면 연장해라 이렇게. 그때 연장하도록 이렇게 알려주는데 전치가 만료 며칠 전까지 미리 알려주느냐? 30일 전에. 이렇게 알림이 오면 가설건축물 소유자들 그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허가 대상은 전치가 만료 14일 전에 신고 대상은 7일 전에 연장 신고서 내면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있는 것은 통과해도 되겠고 안 봐도 되겠네요. 230페이지 대지의 기준화 있죠. 우리가 건축법상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대지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지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도라고 접하고 있는 땅을 대상으로 대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그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에다 낮아서 안 되지만 설령 그 낮더라도 대지에 빗물이 닿았을 때 배수에 지장 없도록 배수 지장 없는 조치를 했다. 건축물 용도상 방수부 조치를 취할 필요 없는 건축물 터설 대지다. 그때는 그 대지는 인접한 도로에다 낮아도 된다는 것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옹벽을 축조하게 되는 경우가 또 가끔 처음에 나오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성교 우리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는 성토 절퇴했던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그 높이가 1m 이상의 옹벽 꼭 설치해야 되고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콩토 구조를 해야 되고 2m를 넘게 되면 옹벽이 축조신고를 미리 해야 된다. 그리고 옹벽의 구조가 콩토 구조로 들어가면 밑에 수압이 증가해서 무너뜨려질 수가 있으니까 배수란 시설하고 지지란 시설은 옹벽의 에벤 밖으로 튀어나와도 되지만 이 두 가지가 아닌 구조물은 밖으로 튀어나와서 안 된다는 거 꼭 아시고 그 다음에 2번 도로가 나와 있죠. 이 도로에서 건축법상 도로는 또 중요하죠. 그때 건축법상 건축물이 터졌을 때는 원칙적으로 도로하고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요. 그때 도로라는 것은 어떤 도로야 되냐 뜻이 나와 있죠.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이 가능하고 넓이 4m 이상의 도로서 국토개법, 사도법, 도로법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하시 신고 시 행정지에서 이건 도로다라고 지정 공간 도로 및 그 A정도를 말하죠. A정도로는 아직 실제로 개설되지 않은 계획상 도로인데 이것도 건축상 도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막다른 도로 길이라든가 그 지형적 여건상 차량통에 불가능한 그런 계단식으로 된 도로도 건축상 도로가 될 수가 있죠. 그때 보행이 가능하고 그 넓이 3m 이상인 그런 자동차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계단식 도로도 건설형 도로가 됩니다. 막다운 도로 경우는 막다운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 넓이 2m 이상만 되어도 건축물 도로가 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건축물 대지와 도로 관계. 아까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건축성 도로와 원칙적 2m 이상 잡아야 되지만 반드시 2m 이상 잡아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세 가지 있죠. 해당 건축물에 출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또 그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 주변에 공원, 광장, 유원지 같은 건축 금지되는 그런 공지로서 허가권자 인정했다. 농막을 농지했다, 농지법에 따라 건축한다. 그때도 바로 이 직접 2m 이상 잡아지 않아도 됩니다. 2번. 막, 그, 도로의 폭이 6m 이상 도로에 최소 4m 이상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지에 들어설 건축물의 연면적기가 2000m 이상이면요. 2m만 잡혀서 안 되고 4m 이상, 그것도 넓 폭 6m 도로에 역으로 해석하면 연면적계 2000m 미만인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는 넓이 4m 이상 돌에 2m 이상만 접해도 돼요. 그러나 그 연면적계 2000m 이상인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는 폭 6m 이상 돌에 4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한다는 거예요. 다만 공장은 특례가 많이 주어됩니다. 그래서 공장은 연면적계가 2000m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넓이 4m 이상 돌에 2m만 접해도 돼요. 공장의 연면적기가 3000m 이상일 때부터 폭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잡아도록 요구받는다. 그거 한번 출시된 말씀이니까 꼭 알아주시고. 가로 3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나 했죠. 이 도로의 지정과 폐지, 변경은 누가 할 수 있냐? 허가권자가 한다. 이렇게 하죠. 허가권자가 하는 권한인데, 없었던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는 먼저 이해관계인 도로를 받아야 되지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함으로써 동의를 받을 수 없다. 하나, 주민들이 사실상 장기간 통행로를 이용되고 있음이 조례에 의해서 결정난 토지다, 도로다라고 지정 공고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어서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는 거, 이해관계 도로를 생략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도로를 없이는 폐지하고 옮기는 변경, 이 두 가지 경우는 반드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넘어가서 보면 232페이지 2번에 나와 있죠. 그걸 꼭 봐주시기 바라고. 3번은 통과되고 233페이지 4번. 이 4번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봐주셔야 돼요. 건축주가 바로 설계자한테 설계도서 받아가지고 건축하신 지 허가 받아옵니다. 허가 받고 나서 공사 착수할 때 착공신고서 내거든요. 그때 착공신고서 낼 때 설계자한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받아서 처음부터 내야 할 대상이 있어요. 이걸 흔히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그래 1번부터 그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10 그리고 9번 이 정도를 좀 잘 받으십시오. 7번하고 8번도 좀 보시고. 자,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m 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m 이상, 높이가 14m, 9000식기, 첨화높이 9m, 기둥과 기둥하는 10m 이상,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택 8가지가 다 내진설계 대상이라는 거 받으십시오. 나머지 통과,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234페이지 사용승인 파트하고 쉬었다겠는데,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허가권자에게 건축주가 건축공사 다 완료가 나서 감리가 지정된 건은 감리한테 감리할 보호서 공사를 둬서 받아서 처음부터 내요. 그러면 7일 내 검사해서 합격하면 사용서 내준다고 그랬죠. 이때 사용승인 신청 대상은 건축가 받은 가선축물, 건축가 받은 건축물, 건축신고한 건축물이 착공신고 대상이고 또 사용승인 신청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협의를 거친 공용축물, 축조신고를 한 가선축물은 바로 사용승인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다. 거기 쭉 내려가서 234페이지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른 내용들이 나와 있죠. 쭉 읽어두시고, 그 가로 2번 부분별로 공사 완료된 부분은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때 임시 사용 승인은 원칙 2년인데 대형 건축공사, 안방공사 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 건축공사 할 때의 붓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행위에 따른 것들 다 받은 걸 관제합니다. 중검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 변동사 변동신청을 한 걸 보고 쭉 내려가셔서 6번 대기환경 보전법상 대기오물질 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도 한 걸로 본다. 이 정도 받으시면 훌륭하겠고 쉬었다가 235페이지 건축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